자, 이제 매매 전략을 또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금요일이니까 정경민 차장과 김영민 매니저 변함없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네요. 어제 인사했으니까 오늘 인사하지 맙시다. 네. 네. 자, 시청자분께는 인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이니까. 네. 네. 자, 추격이냐 저점 매수냐 정경민 차장의 의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보도록 하죠. 자, 또 게임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시청 투자자분들 네. 특히나 사라진 신장 모멘텀 저점 매수 네.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게임주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또 신작이 나올 종목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들이 전혀 이제 예전에 그 게임주가 보였었던 그런 패턴 그런 클리셰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드리려고 그렇죠. 뭐 잘 가는 종목이야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겠는데 근데 결국엔 게임주도 이게 미국의 금리의 영향 아닌가? 그러면 굉장히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할인율의 적용이라고 하는 플레이 투 어닝이라고 해서 이제 또 이제 가상화폐 시장하고 네. 메타버스하고 다 연동이 되는 게 게임 세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신장 모멘텀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P2E, P&E의 그런 개념이 있는 게임들은 배제하고 순수 그 IP, 게임 IP로만 지금 좀 점검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아무리 좀 투자 심리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이제 출시 전에 이제 뭐 사전 예약하고 또 거기에서도 흥행이 예상되고 출시를 해서 이제 순위에 매출 순위 얼마에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좀 패턴적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게임들이 지금 너무 좀 뭐 하락이 좀 커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뭐 저도 좀 아프긴 합니다. 뭐 네. 상당히 좀 아픈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뭐 요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좀 어쨌든 임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신작 출시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 주가도 많이 낮아져 있으니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좀 꺼내본 그런 주제고요. 네. 일단 미국에서도 뭐 메타, 뭐 로블록스, 유니티 뭐 이런 게임과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뭐 반토막이 더 났죠.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도 로블록스가 뭐 엊그제는 12% 어제도 5-6%씩 빠지면서 굉장히 좀 약세를 좀 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금리,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성장주들 할인율의 상승과 무관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제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뭐 NC도 그렇고 뭐 네. 넷마블도 그렇고 뭐 크래프톤은 뭐 말씀드리기조차도 굉장히 좀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펄어비스가 있고요. 네.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당장 다음 주고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었던 씰 모바일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플레이위드도 굉장히 힘을 좀 못 쓰고 있고 오히려 공매도가 쌓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펄어비스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26일 날 이제 유일한 판호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좀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룽투코리아가 이제 중국 출시를 하는 거는 이제 중국 회사니까 거기는 이제 내자 판호다 보니까 뭐 약간 번외로 하겠고 요건 이제 외자 판호 그러니까는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출시를 해가지고 초기에 3위권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대박을 한번 칠 것 같고요. 5위권 전후다라고 하면 중박 10위권 밖에다 그러면은 쇼크 이렇게 좀 보일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좀 여기에 너무 올인하느라고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었던 붉은 사막이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최근에 좀 주가를 많이 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에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굉장히 좀 히트 글로벌리 히트를 쳤던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저는 뭐 한 4위, 5위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주가는 다시금 좀 반등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달 말에 사전 예약 이 들어가고 다음 달부터 이제 출시 대만부터 출시 예정으로 있는 씰 모바일이라는 게임의 퍼블리셔가 이제 플레이위드라는 이제 종목으로 좀 있는데 전망이 좀 엇갈리고는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시가총액 1000억짜리다 보니까 만약에 대만에서 뭐 3위권 이내로 순위가 좀 나온다면 저는 뭐 주가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반등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나마 좀 최근 좀 상승 하락이 좀 계속해서 엇갈리고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넥슨 게임즈 옛날 이제 넥슨 GT와 넷 게임즈 저의 올해의 종목이었죠. 이 두 개가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네. 연내에 한 서너 개 뭐 신규 게임을 좀 낼 거. 뭐 저는 사실 올해 가장 기대되는 게임은 히트2예요. 히트2라는 네. 게임 IP를
이제 6월 늦으면 한 7월 8월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저는 모아갈 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뭐 충분히 좀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NC와 넷마블도 긴 차원에서는 뭐 좀 신뢰성 높은 지지도를 좀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우량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쪽을 좀 하반기부터 이렇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좀 좋겠다.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펄어비스와 네. 또 플레이위드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 얘기는 계속들 나오는데 주가는 영 힘이 없고 거꾸로 가길래 이번 주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될지 하여튼 게임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우리 정경민 차장님. 다음 네. 주에 잘 된다고 봅니다.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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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메이저는 무엇을 또 바라보고 계시는지 김현 네. 메이저의 내용 볼까요? 김현 메이저는 반도체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화면이 네 지금 나오는군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상승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추격 따라붙어야 된다. 네. 사실 2, 3주 전부터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좀 봐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조금 눈에 띄게 좀 도드라지게 네.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많이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 사이클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올라가는 주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아주 강하게 특히 이제 전공정의 이제 증착 장비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어저께는 뭐 장비 종목에다가 소재 종목들까지도 상승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조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너무 좀 지지부진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차트 열어보시면 의외로 뭐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IT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신뢰도를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투자 3박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실적 펀더멘탈, 뭐 수급 모멘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전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상당 부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한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메모리 쪽은 뭐 괜찮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2, 3분기 때가 뭐 올해 이제 실적이 이제 피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이제 여름 이후 가을까지 한 8, 9월 정도까지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승 추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뭐 이번 주에 이제 P3 장비 있고 어제 이제 차장님께서도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P4, P6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까지도 얘기 좀 나올 거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5월 달에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이 되잖아요.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뭐 지금 인수위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얘기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투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밀어준다라고 하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의뢰 또 투자와 관련된 또 청사진, 뭐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을 또 로드맵을 발표하는 게 또 관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5월 이후에는 그런 모멘텀까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장비 소재 뭐 이쪽 단의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추세를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적인 종목들 제가 딱딱 이제 섹터별로 전공정은 뭐 어제 차장님 말씀해 주신 거 한 번 더 숟가락을 얹어서 원익 IPS 뭐 이거는 뭐 무조건이에요. 그냥 뭐 어디로 갖다 붙이건 원익 IPS는 빠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전공정은 대장주 원익 IPS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은 뭐 한미 반도체도 있고 하나 마이크론도 있고 그런데 오늘 아까 이제 테스나 네. 이제 두산 테스나가 될 거죠. 뭐 그런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 테스나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파운드리 쪽은 DB하이텍 한 종목을 좀 꼽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ESG 반도체도 이제 ESG가 되게 좀 중요한 모멘텀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ESG와 관련해서는 칠러 장비 만드는 GST 이렇게 이제 조금 라인업을 만들어 보고 탑픽을 꼽아 보면 뭐 테스나하고 GST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2.6% 네. 떨어져 하락했잖아요. 별 영향 없을까? 그래서 사실 반도체를 제가 한 거예요. 오.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올라갈 때 우리 반도체 종목 잘 안 올라갔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빠진 애들이 엔비디아나 AMD나 다 팹리스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별로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그것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아있네 이래서 추격 매수로 반도체 소부장을 얘기해 주셨고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은 자, 게임주 저점 매수 아직도 기회다.
김현미 매니저는 오히려 지금 시세가 선도하고 있는 중심에 있는 반도체의 장비 소부장 이쪽을 보고선 추격 매수.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저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